윤아 씨는 안 드세요? 전 다시 우려서 마실게요. 아, 뭐 본인은 나중에 먹겠다. 배려심이. 제일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제일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아, 재밌어. 웃기다. 아, 동일아. 오, 맛있다. 오호. 오, 진짜 끝맛이 다. 진짜 맛있다. 끝맛이 달다. 달죠. 끝맛이 좋아요. 어, 향이. 아니, 기분이 좋아진다. 맞아요. 자기 안 먹고 동환 씨 다 주네. 어, 색깔이 더 진해졌어. 저기 윤아도 한번 먹어요. 아니 지금. 근데 윤아가 왜? 그러니까 커피도 못 먹고 아까 저기 뭐지? 글루텐 알러지 있어, 맞지? 오, 맞아. 글루텐은 밀가루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떡해. 아, 밀가루 맛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글루텐 안 먹으면 좋으니까. 좋긴 한데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가끔 먹거든요. 글루텐 프리로. 글루텐 프리는 당연히 먹고 가끔 빵을 먹는데 먹고 맨날 고생. 아.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자연이 밀가루를 멀게 하게 되니까. 뭐 몸에 좋은 거고. 두 사람 대화가 너무 잘 되잖아. 소고기 못 먹어. 왜? 소고기를 못 먹어. 아니 소고기. 소고기 못 먹어. 왜? 소고기를 못 먹고. 소고기가 소화가 안 되더라고. 아,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아, 먹을 수는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아예 거의 못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막 꽃등심은 소화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수록 더 안 돼. 아, 맞아. 소화가 안 될 수 있어. 기름기가 많아서. 아니야, 열심히 씹으면 할 수 있어. 그래, 꼭꼭 씹어먹으면.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좋은가 봐. 지금. 피부 진짜 좋아. 그치? 생선은요? 너무 좋아하죠. 날 것 좋아해요? 네. 스시 되게 좋아해. 그럼 됐다. 고기도 소고기 빼곤 다 먹어요. 돼지 바베큐 하면 되겠네. 그러네, 돼지 바베큐. 그래. 돼지로 가면 되지. 소닭하면 돼. 돼지 바베큐 맛있어요. 아니 근데 그 소고기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왜냐면 많이 고쳐주고 싶은가 봐. 자꾸 본인이 소개팅을 해주고 싶은가 봐. 조용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줌마도 왜 안 가고 지금 저 앉아있어 계속. 아니 재밌더라고. 아, 해가 졌는데 빨리빨리 가요. 재밌지. 아유, 재밌지. 그럼 그럼. 미안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해. 에어컨 좀. 얼굴 좀 너무 더워. 나 지금. 알러지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화학 알러지가 있어요. 이게 자연 알러지는 전혀 없고. 그래서 자연에서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으니까 서로 얼마나 좋아. 안아주고 이해를 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숙소 같은데도 지금 배우들은 다 호텔에 있는데 저 혼자 펜션에서 머물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가면? 콧물하고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그래서 버티는 거죠 그냥. 오, 엄청 힘들겠다. 둘만 얘기해 보네.